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며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침수된 오송 궁평 지하차도의 배수작업과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시대. 재난은 재앙의 형태로 우리의 소중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자연재난 자체도 우리는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논리에 밀려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면 그게 언젠가는 대형사고나 화재사고든 뭐든 폭발이든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죠.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대응책은 빈틈없는 사전 대비뿐. 종합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진이야! 어떻게 된 사람한테? 오케이. 그렇지. 입 잘 막았다. 우리 사회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대형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와 같은 사고부터 세월호 침몰, 포항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 대전 아울렛 화재 등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흔들어놨는데요. 수많은 대형 재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며 비극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비슷한 재난과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피해 규모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본질적으로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재다 이렇게 결론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신종 대형 복합 재난들이 점점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전에는 이런 재난을 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대한 재난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10명 중 3명뿐입니다. 5년 후 사회가 더 위험해질 거라고 보는 국민은 21.5%로 미래의 우리 사회가 더 불안해질 거라고 전망하는 국민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에 약간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못해가지고 막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지금 요즘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뭔가 이슈가 있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만 반짝하는 대처라던가 전문가들의 의견, TV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그 이후에는 후속 조치라던가 후속 방영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경각심을 가지려고 해도 일상에 묻혀서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난에 대응하고 미래에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일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차도 안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와 에어포켓 등의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차도 내 교통 흐름과 정체 현상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비상 시에 사용 가능한 자동 차단 시설과 안내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소방법에 따라 화재 진압시설, 경보장치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건물의 허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대규모 소방점검 규정을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수위가 높고
일반 주택에 소방 시설을 설치한 비율 역시 높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나 집을 살 때 부동산에 가면 그 지역에 대한 재난 이력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물먹이판을 좀 더 만들 거고 뭔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방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선진국은 그런 대형 참사를 겪고 나면 아예 법과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다음에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법을 통해서 강제를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부족에 의한 인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재난은 대비하는 것이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여러 종류의 어떤 그 징후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경고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반드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고들이 어떤 경제 논리에 밀려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면 그게 언젠가는 대형 사고나 화재 사고든 뭐든 폭발이든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죠. 그동안 수차례 대형 재난을 겪었던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를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재난 예방 사업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초기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요. 그 일환으로 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그동안 사후 복구에만 힘을 썼다면 앞으로는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의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역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재난안전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는 교통 CCTV, 방범 시스템, 재난재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안전컨트롤 메인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분산되어 있는 CCTV 관제센터를 한 곳에 통합을 한 거고 그리고 이 CCTV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통합 솔루션으로 안양시를 컨트롤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2, 119로 신고가 접수될 때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인근에 있는 CCTV를 동원 보다 현장에 좀 더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빨리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게 좀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골든 타임을 사수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통제센터와 경찰, 소방이 하나로 통합돼야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 뭐 태풍이나 뭐 수해 그런 거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하천변 같은 데나 지하차도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지금 상주에 계시는 경찰관님이나 아니면 당직실에 통보해 가지고 위험 상황을 바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엔 언제 어느 때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화재, 폭발 등 사회 재난에 대부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가장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사회 재난은 다중 밀집 시설 대형 사고로 해마다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만 무려 5,17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사회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재난 취약 시설입니다. 지하 상가, 음식점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사후 대비책으로 국가에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의무 보험이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사고 유발자의 배상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보험입니다. 자기 재물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일반 화재 보험과 달리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타인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발생해서 손님들이 다칠 경우 그들이 배상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 대상이 있는데요. 의무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농어촌 민박 등 총 20종 시설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시설물 관리법에서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중 주요 재난사고 사례를 분석해 대상 시설을 선정한 겁니다. 일단 보장 범위는 대인 피해의 경우 사고당 한도 없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는 한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원인 불명 등 무과실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규모의 음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2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여수의 한 모텔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 인접한 다른 건물까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인접 건물은 피해 배상금 약 3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7월에 발생한 울산시 중구의 아파트 화재 사고, 2022년 2월에 발생한 은평구 음식점 화재까지 불행 중 다행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피해를 본 인접 가구나 업체에 배상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재난보험 제도의 근본 목적은 가해자의 배상 자력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잘 구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재난사고는 닥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가해자도 피해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재난보험을 통해서 서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에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20년에 의무가입 대상 시설 범위를 넓혔는데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임대아파트, 그리고 농어촌 민박을 추가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의무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난취약시설을 찾을 계획입니다. 과거보다 우리의 시민의식 자체는 높아졌다고도 말합니다. 도로에 소방차가 보이면 길을 터주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우리의 이웃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시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안전을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나도 재난을 당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평온할 때 미리 좀 한 번씩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응급실에 쓸 수 있는 용품 같은 거를 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확보해 두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가 좀 해야 될 국민들이 해야 될 노력이고 그런 부분까지 국가가 개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재난을 일으키는 요소의 기본적인 거는 개인의 욕심에서 파생되고 개인의 부주의 그다음에 개인의 재난에 대한 무지함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역할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형 재난의 심각성 인식 정도나 시민의식 자체는 높아졌지만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시민은 재난을 대비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거주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6.9%에 그쳤고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26.2%만이 매우 잘 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안에는 소화기가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하는 이런 소방 호스라고 해야 되냐? 그게 있긴 한데 사실 사용법은 자세하게 몰라요. 그냥 있다고만 고지만 해주셨을 뿐이지 약간 뭔가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거나 열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기치 않게 대형 사고를 겪게 되면은 좀 네. 어떨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먼저 대피를 해야 될지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대충은 이제 낮은 자세로 해서 이제 뭐 수건을 이제 물에 적셔갖고 이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제 기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기본적인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화재가 났다 솔직히 당황해서 그래 할지 안 할지 그걸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보다 확실한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관이 마련돼 있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이곳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선 아이들과 청소년 위주의 맞춤형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나루 안전체험관에서는 지진 체험과 태풍 체험과 같은 자연재난 체험부터 또 소화기 체험, 그다음에 연기 대피 체험과 같은 인적 재난과 관련된 체험들을 두루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로 인한 비 피해 관련된 체험과 관련해서 문의도 많으시고 체험객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정규 안전 체험 외에 가족 단위의 체험객 수가 최근에 더 많아졌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 안전핀이 잘 뽑힙니다. 우리 중간이나 이렇게 봉투에서 났을 경우에는 이 한 바퀴를 다 돌으면서 소화기를 쏴주셔야 돼요. 아이가 갑자기 잘 울렸네요. 이제 소리야! 소화기 사용법은 전 국민 누구나 꼭 알아야 하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정기적인 점검 또한 필요합니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기본 응급 처치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슴뼈예요. 일자로. 자, 거기에 반으로 뚝 잘라. 2분의 1로 쭉 잘라서 위아래가 있죠? 아랫부분에 손바닥에 손금치를 대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깍지를 끼시고 위로 쭉 올라간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시는 거죠. 5cm 이상 깊이로 눌러주시고요.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진짜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실제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아이에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듯 안전훈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소에도 재난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통해 대형 재난을 막은 사례들이 많은 만큼 재난이 더 이상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또다시 있어선 안 됩니다. 앞으로 찾아올 재난에 맞서 국가와 지자체, 시민까지 모두 힘을 합한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5년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그 흐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보면 3년 한 번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활 문화 패턴이 바뀌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그 투자라든가 생활 안전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생활에 정착이 되면 그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저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시설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이나 뭐 국민의 어떤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순간순간 어떤 와 하는 대응보다는 정말 전략을 세워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좀 안전교육, 그게 결국 안전교육이라는 게 안전의식 향상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렇게만 한 10년 정도 하면 분명히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듭니다.